구절사항과 방법, 그 뒤에 중요사항,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돼 있죠. 그러면 결국은 중요한 사항을 여기서도 보고를 해야 돼. 중요한 사항을 고지해야 돼. 고지할 때 중요한 사항을 고지해야 돼. 그럼 이 중요한 사항은 도대체 뭐냐? 보험자가 왜 얘가 고혈압이 있는지 당뇨가 있는지 뭐 알아보겠어요. 인수에 영향을 주는 거. 보험계약에 복을 받아야 돼, 말아야 돼. 보험계약 체결에 영향을 주는 사항. 병명이나 아니면 뭐 직업을 막 막노동을 한다든지. 아, 위험이 많잖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다든지. 그런 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달리 얘기하면 병이 있는 사람 유병자 같은 경우 유병자 보험이라고 있어요. 보험료가 비싸요. 건강한 사람 보험료가 싸지. 또 젊은 사람은 당연히 병날 확률이 적기 때문에 보험료가 싸고 나이가 많은 사람은 아무래도 병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고 이게 보험료에 영향 주는 거야. 보험료가 위험 반영이거든. 위험 보험료. 또 두 번째, 여기 법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법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을 추정한다. 우리 청약서상 질문표. 근데 질문표가 중요한 사항으로 간주한다 그러면 요것만 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추정에, 추정은 약한 긍정이라고 했잖아. 질문표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 그러면 중요한 사항이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죠. 사항으로 추정. 그런 뜻을 내표하고 있다. 그럼 여기에 항상 이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상법에는 의무 이행 방법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그랬죠. 그죠? 여기도 봐. 어디 뭐 있어요?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런 내용 없죠. 그죠? 상법상 명문 규정 내지는 제한 규정 없다. 그런데 단 실무상 요식화되어 있어. 요식화. 청약서상 질문표에 기재하게 돼 있어. 청약서상 질문표. 그래서 교격화. 청약서상 질문표에 기재하게 돼 있어. 기한은 5년 이내 암을 알았습니까? 뭐 상견례 진단받은 게 있습니까? 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질문표 거기다 작성하게 돼 있어. 이게 여러분들 지금 해야 될 업무들을 정리해 놓은 게 이겁니다.